펜텍이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펜텍 관계자는 모 회사 솔리드의 정준 회장이 직원들에게 스마트폰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추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공지했다며 사물인터넷 사업 등 일부만 남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작년부터 베트남에서 조인트 벤처 설립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산 위기를 극복한 펜텍은 작년 6월 1년 7개월 만에 스마트폰 아임백을 국내 출시했으나 출하량이 13만 2천여 대에 그쳐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에 작년 3분기 말 자본 잠식에 빠졌고 펜텍을 인수했던 솔리드는 1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수혈하며 유동성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여기에 동남아와 동유럽 등 신흥시장에서 현지 통신 사업자들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아임백을 개량한 제품을 유통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막바지 협상에 난항을 겪었습니다.